AI 기자 MK라 씨로가 이번 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28개 증권사에서 190개 기업의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증권사 14곳에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11만 5천 원을, 하이투자증권이 목표가 9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예상을 뛰어넘는 메모리 부분 이익 개선으로 시장의 실적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 주가가 많이 오른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풍산, 넥센타이어, 현대로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등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하나증권은 8일 풍산에 대해서 1분기 방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고, 11일 풍산의 주가는 발표 당일 대비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